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뭐가 생각나시죠? 뜨끈한 붕어빵이 생각나시죠? 원래는 호떡을 만들려 했지만 실패를 하는 바람에 지금 발효를 시켰는데 망했어요 원래 부풀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너 왜 가만히 있니? 여러분 호떡 반죽은 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단 올려주세요 이거 꿀 터졌다 오늘 만들 거는 인절미 붕어빵 인절미 와플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먼저 뜨거운 물 한 컵하고 설탕 두 수저 정도 소금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좀 녹여주고요 찹쌀가루 400g 어 섞어주고 뜨거운 물 반컵 추가 물을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봐가면서 넣어주세요 또 기름을 한 큰술 정도만 살짝만 둘러주세요 이러면 반죽 끝 요 두 가지 팬으로 할 건데 여기 안에는 이제 팥을 넣으면 더 편하겠지만 지금 팥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설탕, 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구워야겠어요 설탕 넣으면 다 타고 난리 날 것 같아서 먼저 팬 안에 기름칠을 살짝만 해줄게요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둘러붙지 말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겉면이 좀 더 바삭하게 구워지는 찹쌀 반죽을 설탕 소 파장자리로 위에 반죽을 한 번 더 닦고 그대로 눌러줍니다 약불에서 앞뒤로 은은하게 구워줄 건데요 이게 겉면이 바삭해지기 전에 들어버리면은 이쪽에 붙어있고 이쪽에 붙어있고 절반으로 딱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익히면서 약불로 계속 구워줍니다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약불에서 천천히 하는데 색깔이 아직 좀 덜 나가지고 조금 더 구울게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와플 모양도 이쪽에서 해버리자 누가 이 시간에 카톡을 보내는가? 와플 너무 많나? 옆으로 좀 가 지그시 이것도 앞뒤로 계속 구워줄게요 이 정도면 색깔 설탕이 삐져나온 데는 조금 타듯이 돼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헐 붕어빵 이거 자르고 있었는데 촬영이 안 됐었어요 여러분 붕어빵이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이 끝에가 맛있는 거거든요 진짜 약간 냄새가 가래떡 구이 냄새 나요 이렇게 해서 붕어빵 두 개 완성 여러분 이 꽁다리가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그 옆에 붙어 있는 거 어디서 먹어보면 맛있는데? 설탕이 이게 나오면서 그리고 기름기 없는 호떡이라고 웰빙 호떡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안에 잼이 터져나오면서 그거랑 똑같아요 붕어빵 안에 호떡 그 갈라진 것처럼 있거든요? 근데 설탕을 많이 못 넣어가지고 막 주르륵 흐르진 않아요 근데 이건 콩가루 끼고 먹어야 해 콩가루 안에는 인절미 같고 겉은 바삭하고 토크 나올 때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찹쌀 붕어빵, 찹쌀 와플. 원래는 호떡을 하려고 했지만 비스무리한 찹쌀 반죽의 아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특히 이 겉면이 더 맛있는데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삭한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 콧구멍 드실 때는 재채기 조심하고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I'm not a fan of the